경기 북부 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국내는 물론 해외 연수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데 삭감된 연수 비용은 코로나19 극복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양주에 있는 국직부대 소속 군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국직부대 병사 60여 명을 상대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회 사적 모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이 조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40분 가까이 헤매다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28일 새벽 5시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39살 남성 A씨가 심정지를 일으켜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려 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의사가 없어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양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양주경찰서는 A씨가 어떠한 이유로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이송됐는지 등 유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에 있는 국직부대 소속 군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무원 A씨는 부친이 확진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국직부대 병사 60여 명을 상대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온 10대 자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호원 2동에 사는 이들 자매는 부모 등 가족 3명과 함께 성북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왔고 이 중 자매만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의정부에선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성북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4명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5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누적 확진자는 3,000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17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8명 등 15명이 교회 관련 확진자로 조사됐으며 파주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경기도의 누적 확진자는 3,005명으로 3,000명을 넘어섰고 1,242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296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이 290명, 부천시 239명 등 12개 지자체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3번 정도는 더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최소 3번 정도는 더 지급해야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부채 비율에 못 미친다며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주간 공무회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감염은 방역 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민의 건강을 위해 경기도 공직자가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마다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기초의회의 국내외 연수, 외유성 연수다, 세금 낭비다 말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는 물론 국내 연수길도 막혔습니다.
경기 북부 일부 기초의회는 당초 편성했던 연수 비용을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양주시의회는 후반기 예정된 국내외 의정 연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터진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가는 길이 막혔고 국내 또한 거리두기 강화로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의정 연수 취소로 시의회가 반납한 예산은 3,600만 원. 양주시의회는 지난 5월에도 의원 해외 연수비 7,300만 원을 자체 삭감했습니다. 시의회가 반납한 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북부 호우 피해 복구에 쓰일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고요. 지금 강사를 좀 초빙해서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뭐 재선이든 삼선이든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강사를 모셔서 자체적으로 강의를 할수 있게끔. 경기 북부 11개 기초의회 가운데 국내외 연수 비용을 삭감한 곳은 양주시의회를 비롯해 총 5곳. 이들 기초의회는 연수는 취소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교육 참석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각종 연수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기초의회가 모처럼 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주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만큼의 있었던 재원들이 결국 다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던 연천군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역의 걱정이 큽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연천군 보건의료원 최병용 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령 원장 최병용입니다. 예, 연천 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이 다 되어 갑니다. 매일 많은 수의 주민들이 진단 검사를 위해서 의료원을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약 967명 검사를 했고요. 즉, 역학조사관이 추천한 109명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한 860명 정도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한 1,000명에 가깝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요. 네, 천여 명 정도 검사를 진행을 했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임시 격리 시설도 마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이게 연천에 하나뿐이 없는 의료원이다 보니까, 하나뿐이 없는 또 병원, 이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여기 입원해 있어 보니까 여기 진료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료를 못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지금 한탄강에 있는 캠핑촌, 세계 캠핑촌에 있는 그 빌라를 저희들이 10개를 쓰고 있는데, 첫날 이튿날 보니까 이게 막 거진 다 차잖아요. 인원수가 우리가 10명 확진 이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옆에 캐러반까지 해서 지금 만약을 대비합니다. 혹시 2차 대유행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더 넓은 곳을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의료원 병실 자체도, 입원실 자체도 지금 음압병상을 그래도 두 개로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걱정이 큰데요.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연천은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연천 같은 경우는 1차 확진자, 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했어요. 일단 격리를 빨리 시키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마찬가지로 교회나 광화문 집회 가신 분들도 지금 확인하고 열댓 명 했는데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저희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진 1,000명 정도면 우리 한 4만 명 정도 연천 군민들 중에서 그래도 꽤 많은 인원수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주변 도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두천이라든가 포천 이런 데서 이제 혹시라도 지금 그쪽에서 병원 업무를 못 보거나 보건소 업무를 못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연천 쪽으로 오세요. 연천 쪽으로 오시다 보니까 이 혹시라도 확진자 접촉자가 올까 봐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데, 그렇게 저희는 이제 소강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예방접종 등 보건사업 업무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료 업무는 정상 운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진자나 검사자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음성이 거의 이제 99.9%가 음성이 나왔는데 이런 상태라면 일단 국민들이 아파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료는 이제 뭐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은 뭐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24시간 응급실을 열어놨듯이 응급 환자는 계속 볼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입원 환자 또그 진료 오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불편 없이 없도록 저희들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일반 진료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온천군이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되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두천에서 SUV 차량이 방앗간 건물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7일 저녁 8시 35분쯤 동두천 생현동의 한 도로에서 났습니다. 이 사고로 방앗간 유리창이 깨지고 40대 여성이 발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투기 우려 지역에서 집을 살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추진하면서 찬반 의견이 뜨겁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경기도민 상당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가 무엇인지 인지도를 물어봤습니다. 68%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32%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봤더니 59%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37%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도민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 19%, 대체로 찬성한다 41% 등 60%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매우 반대 17%, 대체로 반대 18% 등 35%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가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가 20%, 일부 계층의 부동산 소유 편중 방지가 19%, 갭 투자 차단 15%, 불로소득 방지 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 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전가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가 26%로 가장 많이 답했습니다. 또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할 수 있다가 23%, 전세 품귀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수 있다가 18%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주택 구매 심리를 부추기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 주택거래 허가제로 확대 우려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6%, 국내외 법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와 여론조사 기관인 케인스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